할렐루야. AU 미성대학교 채플 시간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학우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며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왕의 왕님 주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면해 주의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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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주의 십자가 바라봅니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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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눈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주의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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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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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깊은 영원하도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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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십자가 나를 구원했네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사랑 은혜 나 찬양하기 원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미성대학교 학생 여러분, 저는 미주 성결교회 교단 총무로 섬기고 있는 이홍근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의 말씀으로 성경적인 목표 뭐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갖고 잠깐 말씀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코비드-19 때문에 다들 많이 어려우실 줄 아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신가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오늘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여러분은 왜 이렇게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셨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람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아마 누구나 다 그렇게 낯설지 않은 것일 거예요. 크고 작은 목표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재산에 많은 관심을 갖고 나는 평생 동안 뭐 얼마를 좀 모아야 되겠다라든지 또 뭐 나름대로 뭐 부자로 좀 살고 싶다든지 뭐 집을 언제쯤 갖고 싶다든지 또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그런 것에 꿈을 갖고 뭐 어떤 계획을 갖고 목표를 갖고 이렇게 살아간다든지 또 뭐 예술에 꿈이 있는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그런 꿈을 갖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다양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다양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나름대로 그리스도인에게 맞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목표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 우리에게 목적이 있어야, 목적이 뚜렷해져야만 그 목표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기에 그 베드로와 사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들이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뚜렷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30절부터 32절의 말씀을 거기에 잠시 보시면은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놓아 사도를 멀리하고 없애고자 할 때, 이 여기에 말씀들을 보면 그 30절이군요. 30절에 여기에 그 29절부터 보겠어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렇게 말하면서 31절에 이어서 이스라엘에 회개할 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무엇을 위해서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분명하게 그들이 깨달음이 있었고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분명한 어떤 purpose, 어떤 목적, 삶의 목적이 그들에게 뚜렷해진 것입니다. 그것이 뚜렷해지니까 이들에게는 목표가 자연스럽게 정해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목표가 뭡니까? 예수가 구주이심을 증거하는 삶. 그것이 이들의 목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학을 공부하면서 앞으로 이제 목사님으로 혹은 어쨌든 그 예수님의 나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런 나름대로의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감에 있어서는 그 목표는 성경적인 그런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에요. 성경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목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구별되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목표, 그것을 저는 일컬어서 성경적인 목표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바로 이 성경적인 목표가 일반적인 목표와 그럼 어떻게 구별이 될 것인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일반적인 목표는 내가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어떤 hope, 그죠? goal, 이것이 그것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어떤 그럼으로 인해서 무언가 이바지하는 바가 있는, 공헌하는 바가 있는 그런 것이 같이 따라와지지 않는다면, 따라올 수도 있고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된다면, 그거는 그냥 그 goal은 어쩌면 개인의 어떤 야망, desire, 혹은 개인의 어떤 자기와 연결되어진 그저 세상적인 어떤 세큘러한 그런 목표일 것입니다. 반해서 성경적인 목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성경적인 목표라고 하는 것은 이루고자 하는 그 hope, goal, 거기에 그것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공헌되어지는 바가 반드시 그 같이 팔로우업이 되는 거죠. 따라와지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구별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성경적인 목표를 그러면 가진 사람은, 이 사람은 오늘의 말씀을 보면 그런 성경적인 목표를 뚜렷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베드로와 사도들의 그 모습을 보니까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 어려움이 그들에게 왔을 때는 그것을 get through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뚜렷한 성경적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그 어려움은 오히려 그들을 성숙시키고 또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촉매제가 되었을지언정 그것으로 인해서 포기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읽었었던 이 본문의 말씀 거기에 38절, 39절 한번 보시면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부터 나왔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렇게 거기에 그 가말리알이라고 하는 교법사가 등장하는데 그 가말리알, 교법사 가말리알을 통해서 그렇게 사도들, 베드로에 대해 증언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들이 그 하는 일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그것이 하나님에 관련된 일이라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자신들도 41절을 보시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하여서 그 목적이 분명한 그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뚜렷한 목표가 정해지다 보니까 성경적인 목표가 정해지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받는 어려움, 어떤 능력, 그런 일에 대해서 이들은 오히려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증거하는 그 증거, 그 삶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난을,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고 그냥 쭉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이 일이 결코 쉽지만 한 일을 그 사역의 현장을 앞으로 뛰어들게 될 텐데 이러한 자세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성경적인 목표를 가진 사람을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도우신다는 거예요. 도우신다.
우리 34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까 잠깐 언급했던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나오는데, 바리새인 가말리엘을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이렇게 여기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39절에 보면 바리새인 가말리엘을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 존경받는 자로 공회 중에 일어난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이어서 그 38절에 보시면은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39절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게 하게라. 이게 34절에서 언급했던 등장했던 바리새인 교법사 가말리엘이 바로 이 사도들을 대적하는, 베드로를 대적하는 그 군중의 이스라엘 무리들을 위해서 향해서 한 거거든요. 변호한 거거든요. 그 사람들을 변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협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방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외로운 길을 가고 있고 고독한 사역을 그 현장 그 길을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시의적절하게 함께하는 귀한 동역자들도 붙여주실 것이고, 또 어떤 방향에서든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도우시고 또 여러분을 분명히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운 성경적인 목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보신다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적인 목표는 그것은 중단됨이 없어요. 도중에 그것이 그치는 일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이렇게 분명한 성경적인 목표를 갖고 그 길을 가는 베드로와 이 사도들은 42절 끝절에서 증언하는 것처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와 사도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성경적인 목표가 이게 너무나도 뚜렷하기 때문에,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을 놓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중단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일을 어디에 있든지 또 어떤 시간이든지 항상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개의치 않고 그 일을 계속해서 해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참 지금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또 각 교단마다 이제 우리 1년 동안의 교회들, 지교회들의 상황들을 보면은 참 많이 어려워요. 이민 1세 교회들이 특히 많이 어렵습니다. 물론 2세대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의 여러 가지 대처해야 될 것들도 있고 있지만은, 어쨌든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지금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10년, 20년 하면 어쩌면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그 반기독교적인 그런 요소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어려움 때문에 일을 중단할 수는 없고, 우리에게 있는 분명한 성경적인 목표가 있기에 여러분은 계속해서 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향해서 꾸준히 걸어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분명히 이루게 하시고 또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바른 길에서 절뚝거리는 것이 잘못된 길에서 달리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려움 때문에 절뚝거리면서 한 발 한 발 느리지만 옮겨가는 그 길이
바른 길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 바른 우리의 그 방향은 중단 없는 방향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이루고자 했던 그 공동체에서 또 교회에서 귀한 열매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공통적인 목표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심을 전하고 그리고 많은 잃어버린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이와 같은 귀한 성경적인 목표를 이루어가는 데 공통적으로 함께 동역하는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한 목표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가 뚜렷했기에 우리는 성경적인 목표를 정하고 이렇게 우리만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귀한 일을 중단 없이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또 혹은 달려갈 수 있도록 혹은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